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루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의 K-일러스트 페어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서일페를 갔다 온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별로 살게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꽤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릴 게 많아서 바로 하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만에 구매한 스크랩 제품이고요. 여기 듀 포 프로젝트 여기랑 어트와이언 제작가님이 콜라보 하신 거 같더라고요. 제가 스크랩은 너무 오랜만에 발을 담궈봐가지고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다 덤입니다. 이렇게 덤도 진짜 많이 해주셨죠. 제가 예전에 아 이건 너무 예쁜데? 제가 예전에 스크랩 다꾸도 조금 했었었단 말이에요. 그때 생각나서 이렇게 덤이랑 그다음에 요거는 크랙이라고 해서 1권부터 4권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이렇게 모조지 무기더라고요. 일단 아 이거 귀여워. 이게 뭐지? 이렇게 샘플이 들어가 있네요. 요렇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 사실 네 권을 다 사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막바지에 이걸 봐가지고 돈이 없었어가지고 아쉽지만 한 권만 사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제일 잘쓸것 같은 것만 하나 사왔고요. 요런 거 요런 거 이런 거 진짜 잘 쓰이겠죠. 이런 거랑 세 번째 요거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칼선이 나 있어서 한 장으로도 뜯을 수 있고, 보시면, 이렇게 뜯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색깔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많았는데, 일단 요거 하나. 그 다음에는 자체 제작하신 잡지입니다. 이게 원래 2만 얼마? 이렇게 팔았었는데, 마지막 날이고, 제가 마지막쯤에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금 할인해서 파셔가지고 조금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스크랩 닦고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잡지도 그냥 잡지를 사면 사실 조금 쓸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스크랩용 잡지 유명한 게몇개 있는데 너무 예쁘죠? 딱 스크랩 쓰기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거는 요즘 올림픽이니까 이런 거 잘라서 붙여도 좋을 것 같고 이거 보니까 스크랩 닦고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패턴이 한두 패턴 정도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데? 나중에 인물 닦고 할때 이것도 한번 같이 잘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현 그래피입니다. 여기는 그냥 가다가 우연히 들렸는데 너무 예뻐서 샀고요. 일단 이 책갈피 너무 귀엽죠? 이거 반투명이어가지고 이게 글씨 위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너무 예뻐, 그죠? 그래서 요거랑 이건 덤으로 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직접 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랑 스티커팩을 구매를 했습니다. 골고루 스티커팩이라고 해서 몇 개가 무작정 들어가 있는데 대충 샘플을 보니까 약간 여름이랑도 잘 어울리고 이런 거거든요. 약간 감성적인 거예요. 요즘에 일본 관련된 요런 사진이랑 이런 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홍콩인가? 대만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조금 달라요, 무드가. 근데 너무 예쁘죠? 꽃도 있고, 그다음에 고양이도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제가 또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로서 요런 스티커 은근히 잘 쓰이거든요. 그래서 만 원이고요. 구성은 요렇게 다섯 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건데요. 요거 필름 키링으로 달아도 되는데, 이거 진짜 완전 아이디어인 게 뭐냐면, 요렇게 필름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나라예요. 트립 투 타이완이라고 돼 있는데, 타이완 말고도 다른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박이죠?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 그림이 들어가요. 요렇게. 뭔가 아날로그적인 감성 너무 좋지 않나요? 일단 그림이 너무 예쁘죠. 딱 요즘에 여름이잖아요, 지금. 다시 봐. 너무 예뻐. 그래서 아이디어가 진짜 너무 좋다 해가지고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막 요런 스크랩이나 감성템들을 안 사는데 아 이번에는 이런 것도 왠지 모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다양한 무드로 또 구매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자꾸자꾸 스튜디오 작가님입니다. 서일페에서도 샀었던 브랜드인데 뭔가 새로 나온 게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일단 요게 덤
이거든요. 요거는 릴레이 스탬프 투어인데 요렇게 네 작가님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뽐뽐 스튜디오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릴레이 스탬프를 다 채우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요게 덤인 것 같거든요. 제가 꽤 스티커를 많이 사서 그런지 요 배지 같은 거를 덤으로 주신 것 같고 요게 전부 다 제가 산 제품입니다. 일단 띠부띠부를 샀고요. 4장이 들어가 있고 2,500원이라고 하네요. 요렇게거든요. 들어가 있는 게. 헐, 귀여워. 귀여운데요, 이거? 진짜 귀엽다. 요렇게 저는 4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인데요. 증명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온 캐릭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인물이 한 장씩 한 장씩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칼선은 나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뭐라 그래야 되죠? 보관함이 너무 귀여워서 일단 구매를 했고요. 이거 셋업할 때 이거 써주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짜잔 스티커들이고요. 이번에 나온 것, 새로 나온 것도 있고, 새로 나오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좀 사봤습니다.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이두 친구가 같이 있는 친구? 같은 스티커여가지고 이렇게 샀고, 또이 친구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부산 케일페가 크기가 엄청 크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그게 괜찮았어요. 라인업이 생각한 것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요 인물이랑 조각 스티커 이 친구도 있는데 요 친구는 제가 잘안쓸것 같아서 요거만 사왔고 그 다음에 웜 토크라고 하는 친구가 또 있습니다. 헐, 두 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두 장이 들어가 있고요. 좋은데 한 장인 줄 알았더니 두 장이라서 뭔가 개득인 느낌? 게다가 2,500원이어가지고 2,500원에 칼선 들어있는 스티커 두 장이면 꽤 나쁘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요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같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냐냐냐 스티커라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의 인물 스티커입니다. 두 친구가 뭔가 사이가 좋아 보이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샀고 또 하나는 행복 만두짐이라는 스티커 팩을 샀습니다. 구성이 요렇게 굉장히 꽉 알차 있고 12,000원이었고요. 뒤에는 이렇게 메뉴판처럼 돼 있어요. 요것도 잘라서 써도 되겠는데요? 그다음에 모조지 두 종류 이렇게 한 종류당 두 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 들어가 있고 리무버블 스티커, 그다음에 스티커. 요거는 살짝 은박으로 돼 있어요. 약간 덕질용으로 좀 좋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요런 게. 그냥 다이어리에다가 이런 거 꽂아만져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 다음에는 조각 스티커입니다. 뒤에 이렇게 돼 있고, 오! 이 뒤에 있는 것도 스티커가 스티커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고요. 만두 관련된 거여서 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7월달, 6월달, 이렇게 두 달에 걸쳐서 만두를 먹고 장염을 두 번이나 걸렸기 때문에 사실 만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스티커는 잘못이 없으니까 제가 또 샀습니다. 모조지도 있고요. 역시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 근데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모조지 그거보다는 살짝 얇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너무 색감이 예쁘죠? 그다음에 행복 만두집 남자 캐릭터고 역시나 와, 두 장입니다. 근데 요렇게 이 가격에 해서 피스가 별로 없어도 두 장이면 저는 이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조금 피스가 큰데 피스가 몇개더 없어. 근데 막 3,500원, 4,500원 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캐릭터. 이 핑크 친구네요. 요렇게 두 명이 점원인가 봅니다. 이렇게 점원이 잘생긴 만두집? 그럼 만두 먹고 맨날 장염 걸려도 맨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 만두 스티커고요. 이렇게 프레임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가 용의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이랑 같이 콜라보를 좀 해서 생각을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또 은근히 용이랑 만두랑 잘 어울려가지고 요거는 굉장히 잘쓸것 같습니다. 근데 예쁘죠? 12,000원에 이 정도면 구성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엽서랑 틴케이스를 샀습니다. 뮤캣
묘켓마켓이라는 곳인데요. 일단 이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또 엽서도 또 되게 그림체가 독특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저희 고양이를 닮아가지고 샀습니다. 이런 거 너무 귀엽죠? 저희 고양이 이렇게 못생겼거든요. 저는 고양이가 예쁘게 그려져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조금 우스꽝스럽고 좀 귀엽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더 좋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엽서가 그림체가 다 예뻐. 특히 이런 거는 저희 집 고양이가 고등어, 그다음에 흰 고양이, 참치 이렇게 해서 진짜 딱 저희 집 고양이여서 구매를 했어요. 이제 고양이 키우거나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경하다가 괜히 쓸 것도 아닌데 아,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 생각나잖아. 그럼 막 사게 되잖아요. 고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 원 넘게 주면 주는 쇼핑백이 있었거든요. 그 정리해가지고 지금 넣어놨는데 그 부직포 가방이고 약간 A3? B3? 엄청 큰 사이즈 있잖아요. 일반 쇼핑백보다 긴 큰 사이즈고 엄청 튼튼한 종이백을 주시더라고요. 부직포백을.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엽서를 좀 샀습니다. 이번에는 엽서를 조금 많이 샀어요. 꼭 이런 페어에 가면 엽서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뷰티풀 띵스라는 곳이고 요 캐릭터들이 인기인데 이번에 뉴욕인가로 어디 출품을 나가신대요. 그래서 요거 구경을 했는데 이 치즈케이크라는 분이 미술에 조예가 깊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그 미술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기 위해 세계여행을 다니고 그런다는 설정인데 그림체가 너무 귀여워서 사왔습니다. 이런 건 너무 여름이랑도 또 잘 어울리고 이래서 어딘가에 붙여주겠죠? 그리고 요 디테일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구매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조각 스티커. 어디였지? 뭐가 없이 이렇게 덜렁이긴 하지만 요런 조각 스티커들이거든요. 사실 이거 말고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다 품절이었다 그래가지고 있는 것만 사왔습니다. 이런 거 열정은 돈으로 사세요.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요렇게 경고. 이런 거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거나 아니, 책상 앞에 붙여두면 좀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일하시는 분들 책상 앞에. 아 특히 이거 너무 귀여워요. 무, 업무. 이렇게 귀여운 것도 샀습니다. 이제 명함이나 이런 게 없어서 여기는 어디 건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는 빙빙 문구입니다. 일단 마테를 이렇게 세 개를 사왔는데요. 이런 마테들입니다. 너무 귀엽죠? 약간 스크랩하는 감성도 나고 좀 귀여워가지고 이런 거는 포인트로 쓰기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패턴이 굉장히 긴 게 좋고 이 겨울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계절 다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여름 스티커만 너무 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여름 관련된 걸 좀 덜 사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꽃이고요. 아, 이런 거 밑에 붙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투머치 다꾸도 간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날짜 스티커도 샀습니다. 날짜랑 이런 거 체크되어 있는 거 이런 작은 이모티콘 있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마테는 3개를 사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엽서 2개는 작가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화내고 있는 거랑 이렇게 이번에 제가 마지막 날에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덤도 나름 많았고 조금 할인된 가격인 게 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첫날 가서 막 무조건 빨리 사고 싶다 막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제가 갔던 것처럼 마지막 날 가서 좀 여유롭게 보고 할인되거나 막 덤 같은 것도 좀 많이 주시니까 마지막 날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게 작가님들께서 수량도 따로 빼놓으시기 때문에 품절이 엄청 빨리 되는 유명한 작가님들이 아니고서는 그래도 품절도 많이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추천이에요. 그리고 스티커 이것도 역시 덤들이고요. 그림이 약간 유니크하고 귀엽죠? 요런 덤들. 그 다음에 스티커를 샀습니다. 요런 거. 요런 거는 제가 잘 쓰이잖아요. 네모네모한 스티커인데 은근히 이런 그림체가 예쁜데 은근히 없거든요? 요런 거. 너무 예쁘죠? 이런 그림체도 너무 예쁜데 이런 그림체를 그리는 작가님들께서 많이 없으셨던 것 같거든요. 없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많아져서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근데 요거는 반투명이고요.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보시면서 아 어디에 써? 라고 하시겠지만 스티커는 어디에 쓸지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고 어디에 쓸지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도 5장을 사왔는데 아주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 다음에도 역시나
엽서입니다. 이거 어디 작가님인지 여기도 모르겠네요. 명함이랑 이런 걸 안 넣어주셔서 잘 모르겠는데 라무 작가님이신가 봅니다. 이 라무 작가님이신데 약간 그림체 너무 독특하지 않아요? 그 고흐 관련된 그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해석해서 그리신 것 같은데 너무 예쁘죠, 색감이랑. 그래서 보시면 어떤 그림을 다시 그리신지 보이잖아요.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특히 이런 거. 요거 이제 제 책상 말고 그냥 좀 벽면에 엽서 같은 거 붙여놓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요런 거랑 요런 거는 좀 붙여주고 싶어서 샀어요. 그래서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엽서들입니다. 여기 작가님 굉장히 친절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요거는 덤으로 주셨던 거. 이즈레드라고 하네요. 이즈레드 작가님이신가 봅니다. 그래서 엽서도 이렇게 두 개인데 하나는 그냥 무료로 주셨고 요거는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뭔가 심리 관련된 뭔가 막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오묘하게 빨려드는 것 같은 그런 그림체여가지고 구매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컬러링북입니다. 컬러링북 사서 많이 안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크고 짧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잘라서 뒤에 엽서처럼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아이디어 같아서 샀습니다. 한 번씩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그림도 크고 넓은데 작아서 좋아요. 크기가 딱 제 손바닥만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그냥 한 번씩 쭉 하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그림체들이 요런 그림체. 이 엽서랑 똑같죠?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심리 그림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보자냥인가요? 역시 고양이여가지고 제가 그냥 못 벗어놨고 덤입니다. 아이우선? 아이우선인가봐요. 아이우선 작가님인 것 같고 요런 스티커거든요. 요런 거 다 칼선이 나있습니다. 추룩값 버는 중. 그러니까 직장인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귀엽죠? 안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요거. 일하다가 이제 약간 쉬거나 뭔가 안 하고 싶을 때 합법적으로 붙여놓으려고 샀습니다. 이런 거 붙여놓으면 회사에서 붙여놓으면 욕먹겠죠? 그래서 귀여운 것들도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 엽서의 마지막입니다. 나옥이라는 작가님이고요. 일단 조각 스티커. 요것도 역시나 저희 집 고양이 같은 느낌이라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 그리고 엽서는 팔로워 하면 주시는 엽서인데 저희 집 첫째 고양이가 생각나서 샀습니다. 제 하울에서 고양이의 사랑이 듬뿍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엽서북인데요. 요렇게 작가님께서 그리신 엽서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이번 K-LPE 보니까 문구 작가님도 문구 작가님이시지만 요런 일러스트 작가님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일러스트 작가님은 확실히 구형할 맛이 나는 게 그냥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그림들이나 스티커들, 문구류들이 아닌 진짜 본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그거 구경하는 맛이 아주 쏠쏠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구 페어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일러스트 페어를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진짜 개성이 뚜렷한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그 점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요렇게 마지막 엽서까지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구 시작이고요. 여기는 낮에 작가님이랑 모서리 스튜디오 작가님이 같이 하고 계셨던 낮에 모서리였나? 거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서일패에서 사왔던 거긴 한데 또 그 사이에 신상이 나오셨더라고요. 콜라보 상품이 나와서 사봤고 이렇게 콜라보 팩입니다. 총 7,000원이고요. 증명사진 하나. 재질이 살짝 신기하네요. 스티커이긴 한데 펫 그런 재질의 스티커입니다. 이름도 써져 있어서 이 이름 잘라서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픽셀, 낮에 작가님 그림체가 약간 이런 픽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근데? 이런 거나 이런 거는 너무 예쁘잖아요? 샀고 모서리 스튜디오 작가님의 본 그림체, 여름 그림체 하나 샀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엽서가 들어있습니다. 뭔가 여름여름하고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가 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은 낮에 작가님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다 덤 같거든요? 일단 덤부터 좀 보여드리면 이런 거
이거는 명암인데 명암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랑 이런 거. 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모서리 스튜디오 작가님. 이건 근데 설패 설패에서 주셨던 그거랑 그건가 본데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도무성도 있고, 그다음에 엽서들입니다. 이 그림체가 굉장히 예쁘네요. 여행 간 것 같은 여름 여름 한 거. 그리고 제가 산 엽서도 있습니다. 약간 픽셀 느낌이면서 2D 느낌도 나면서 근데 여름 느낌이 뿜뿜하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여름이 가기 전에 다이어리 앞에 이제 여름 느낌이 나도록 하나 정도 붙여놓으려고 하나를 구매를 했고요. 다음에 요거 카페 타이쿤 스티커인데 게임같이 요렇게 돼 있는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게임이나 요런 걸 잘 안 하니까 그냥 잘 개인적으로 쓰일 것 같은 것만 하나 사와봤습니다. 배경이 있고 스티커가 요렇게 따로 있고요. 이런 커피나 요런 거는 위클리에 써줘도 예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런 그림체 너무 예쁘죠? 다른 것도 사올 걸 그랬나?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아이템 창이 되는 거죠. 이 뒤에 거랑 같이 하면. 그리고 과일 소녀 스티커 팩도 샀는데 이게 이 소녀들이거든요. 낮에도 작가님의 그림인데 소녀예요. 그래서 이게 8종류가 있는데 겹쳐지지 않고 8종류가 다 있는 스티커였습니다. 색깔별로 있어가지고 약간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별로 다 구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쓰기 좋을 것 같고 너무 예쁘죠? 이런 거 투명 화일 같은데 넣어놔도 예쁠 것 같아요. 약간 요런데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녀도 예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요거는 써주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쓰기는 좀 아깝고 뭔가 요것도 이제 꾸며주거나 표구하거나 할 때 해주려고 샀습니다. 예쁘긴 너무 예쁘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미니팩입니다. 미니팩은 요렇게 마테들만 구매를 했고요. 요게 다 덤인가 봐요. 도무송 스티커. 귀엽다. 엄청 많이 주셨어요, 도무송도. 이렇게. 미니팩은 3D가 제일 유명한 곳이죠? 근데 웬만한 제가 스티커는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마테만 사왔고요. 이런 것도 너무 귀여운데? 그래서 제가 산 건 요렇게. 세 개를 구매를 했고 요거 하나를 덤으로 주셨어요. 진짜 작가님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확실히 이번에 덤도 많고 그래서 뭔가 마지막 날 가기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테들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요렇게 금붕어 마테, 약간 금붕어 같기도 붕어빵 같기도 하죠? 색감은 여름인데 이 그림체 때문에 겨울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작가님이 덤으로 주셨던 거고 제가 산 게 요렇게 두 개입니다. 별사탕 마스킹 테이프. 요거 조금 흔하기는 한데 고전고전한 느낌도 들고 은근히 3D 느낌 나는 건 조금 없어가지고 제가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또 혼자서 고전 문구 닦거나 이런 것도 좀좀따리 하기 때문에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니팩 빌리지 투명 무광바퀴 스컷. 이름이 어렵지만 요렇게 집 관련된 스티커고 다 3D입니다. 이런 건 너무 예쁘죠? 제가 또 파워 홈 프로텍터이기 때문에 집 관련된 스티커를 은근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런 가로등이나 이런 작은 디테일도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폭포입니다. 이게 서일패에 오셨던 작가님들이 또 오셨던 경우가 많은데 조금씩 신상들이 살짝 바뀌었거나 제가 없는 스티커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와 봤고요. 일단 요렇게 마테 하나를 구매를 했고요. 키스컷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죠? 요게 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양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친구랑 좀 나눠서 써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작게 별도 요렇게 돼 있거든요. 뭔가 좀 잘 잤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죠. 포근포근한 그 포포 작가님의 그림체가 그대로 묻어나오는 그런 거고 이 위에 하트 글리터인데 그 미니팩 건데 제가 안 보여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나 다 보여드립니다. 살짝 설탕 코팅 되어 있고요. 근데 설탕 코팅이 되어 있는 것 치고 요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그리고 스티커들입니다. 요거 두 개는 덤이고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는 덤이고요. 칼선이 나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 요거는 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뒤에는 엽서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포근하게 잘 자고 있는 거 자다 깨서 울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베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한 장인가? 네, 한 장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뜯어 쓰고 뒤에 것도 잘라 쓰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커피 소년 하나, 커피 소년 미니미 하나. 그다음에 모조지 같은 느낌으로 하나. 그래서 총 세 장이 요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거는 지금 아니고 가을에 써줘도 좀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 소년 말고 커피 우유 소년. 작가님이 남자 캐릭터를 너무 잘 그리신다니까요, 진짜. 안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요건 전에 나와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여자 캐릭터를 처음 봐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여자, 분홍색 머리 여자 캐릭터인데,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런 친구도 있네요. 이거는 큰 조각 스티커 아니고 미니 조각 스티커로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베개 가진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머리 색깔 때문에 할로윈에 좀 써줘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아까 제가 샀던 키스컷 요거랑 같이 써줘도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에 없는 제품을 그냥 다 털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부스에 가보셨던 분들은 알지만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뚫고 가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땀 한 바가지 흘리면서 갔다 왔다는 사실. 범인의 작은 집입니다. 여기는 모조지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지금 제가 에어컨을 끄고 하울을 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에어컨을 무풍으로 살짝 켰거든요. 근데 그래도 소리가 나서 조금 그런 소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웬만하면 소음 때문에 안 켜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은 좀 켜고 할게요, 여러분. 요게 덤이고요. 요렇게. 그다음에 모조지들입니다. 일단 요거. 제가 요거를 두 개를 샀었던가? 하나만 샀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하나 일단 요거를 샀고요. 찍찍이 없는 일반 그냥 모조지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쓰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이건 배경으로 써줘도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 남은 거는 친구 줘야겠네요. 내가 두 개를 샀나? 전혀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모조지들입니다. 약간 요런 느낌인데 그냥 배경으로 써주려고 사왔고요. 한 종류당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만 다르고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제가 저번 서유페에 가가지고 모조지를 많이 못 사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모조지가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스티커랑 키스컷 마테 종류만 많이 사왔던 걸로 기억이 나가지고 이번에 모조지를 꽤 많이 사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 모조지고요. 이것도 역시나 한 종류당 두 장씩 들어가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요거는 여름 스티커 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웬만하면 여름 걸 안 사려고 했는데 너무 예쁘다 하는 거는 조금 사왔어요. 그림체가 뭔가 만화책에서 나올 법한, 되게 좀 독특하지 않나요? 인물 스티커가 요즘에 유행하기 하는데 그림체가 다른 게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해바라기도 뭔가 마냥 귀엽진 않은데 감성도 한 스푼 들어있으면서 어딘가 모르게 스크랩의 느낌도 하나 들어가 있는. 그리고 요거는 주접 스티커입니다. 약간 요런 거라든지 요런 거라든지 주접 스티커. 그래서 총 스티커는 6장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샀습니다. 글자랑 이런 게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이런 게 너무 당당해서 샀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작가님이 서비스로 넣어주신 건데요. 자존감 스티커. 요런 스티커들은 투머치 닦고 하거나 아니면 스크랩 닦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위클리나 어디 그냥 아무데나 회사 다이어리나 한 군데 그냥 딱 붙여주기 좋아서 샀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선택한 게 맞아 하고 울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 친구도 과거, 걱정, 현재거든요. 근데 현재에서 그냥 달콤한 디저트만 생각하고 있는, 너무나도 저 같은 맛이어가지고 저 같은 느낌이라 이렇게 두 개를 사봤습니다. 이번 서유페는 저번 것보다 나름 좀 다양하게 사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제가 마냥 문구만 사온 게 아니고 이것저것 좀 사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보여드릴 맛이 나는 뭐 그런 하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 이브 작가님이고요. 여기에서도 역시나 모조지를 사왔습니다. 요것들은 다 덤인 것 같고요. 이렇게
오, 스티커를 덤으로 주셨어요. 두 장이나 덤으로 주셨는데요. 이렇게 무태 스티커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제로웨이스트여가지고 요거는 주제가 참 좋네요. 그 다음에 하트 스티커 모조지 두 장. 요거는 마테처럼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뜯어서 쓰는 모조지입니다. 길쭉한 모조지고 제가 산 건 요렇게 네 종류인데요. 요게 미니 떡내여가지고 4개에 5,000원인 거예요. 진짜 싸죠? 요즘에 요런 거 하나당 2,500원씩 팔잖아요? 근데 진짜 가격이 너무 좋고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왔고 하나당 50장씩 들어있다고 합니다. 떼어지지 않는 일반 떡매고요. 배경으로 쓰고 계절을 웬만하면 안 타고 쓸 수 있는 거를 좀 나름 사왔어요. 그래서 요런 거 핸드폰 하나, 오리 하나 진짜 너무 예쁘죠? 종류가 많아서 고르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게 살짝 여름 느낌이 나는데 어디가 계절 안 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려줘서 스티커 붙이면 여름인 거 티 안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전 나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너무나도 여름이지만 그냥 이게 너무 예뻐 보여서 샀어요. 그랬죠?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사왔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소비였다는 점. 그 다음에는 다다 프렌즈입니다. 여기서는 마테 두 개를 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덤들 이렇게. 헐,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는 10장 골라서 모조지가 1,000원이더라고요. 살짝 모조지가 얇은 재질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 골라서 10장에 1,000원? 진짜 싸요. 거의 다이소급이어가지고 샀습니다. 여름 관련된 모조지밖에 없어서 좀 잘 쓸만한 거 그냥 몇 장씩, 여러 장씩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그 다음에 8월달까지 왠지 비가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비 오는 요런 모조지를 꽤 많이 샀습니다. 3장이나 샀고 수박 모조지 요거는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는 계절이 지나도 요것만 가려서 써주면 이게 계절 상관없이 쓸 수 있거든요. 다 여름 스티커 같아 보이지만 가려서 쓰고 바꿔서 쓰고 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키스컷 두 개 구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별입니다. 스티커가 색연필로 그린 것 같이 진짜 포근포근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민트, 연두, 퍼플 색깔 하나, 조금 더 밝은 색깔 하나 이렇게 두 개인데 요거는 글자 위에 써줘도 잘 쓸 것 같고 포근포근한 느낌이어서 요런 거는 또 제가 최근에 안 썼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두 개. 그 다음에는 어우 문방구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거가 제가 처음에 샀던 부스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일단 요것들은 다 덤이고요. 귀엽다. 귀여워요. 약간 어떤 그림체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도 하나씩 다 칼선이 나 있네요. 좋은데? 그리고 요것도 덤입니다. 사랑 싸움하고 있는 친구인가 봐요.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래요. 이 아이디어 진짜 좋다. 그리고 요게 제가 산 스티커입니다. 이거 집순인데 너무나도 저 같아서 샀고요. 저는 파워 2지만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나가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파토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요런 모습이, 요런 거, 요런 게 너무 저 같아서 샀고 요 드라이브, 제가 또 부산에를 또 다녀왔지 않겠어요, K1패. 그래서 그거 곧 압구해주려고 구매를 했고요. 근데 요것도 택시긴 한데 약간 어디 여행 가고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여행 갔다 오거나 놀러 갔다 오면 사려고 구매를 했고 이거는 너무 그림체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포근포근하고 귀여워서 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다 약간 반투명이에요. 진짜 오히려 좋아. 그래서 아, 이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샀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 부스에서 샀던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책벌레 로디. 저는 책벌레는 아니지만 그냥 또 역시나 스티커가 귀여워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OOTD. 너무 귀엽죠? 요건 가을에 쓰려고 사줬어요. 스티커 크기도 이렇게 작아가지고 투머치 닦고 하거나 위클리에 그냥 아무데나 툭툭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덤도 하나 더 주셨네요. 분식 먹고 있는데요. 요거는 좀 잘 쓸 것 같아요. 또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또 자주 되기 때문에 먹방 스티커는 굉장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짝꿍 팩입니다. 이거는 다꾸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만나고 와서 써주려고 샀고요. 여기는 반투명 아니고 일반 스티커입니다.
제가 샀던 이 시골 슈퍼마켓만 반투명인가 봐요. 더 오히려 마음에 들어. 그래서 막 스티커 사진 찍고 막 이런 게 딱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온 느낌이잖아요. 요거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맛집 도장 깨기. 귀여워. 이거 친구들이랑 진짜 놀러 갔다 오면 딱 써주기 너무 좋죠. 그다음에 수다 타임. 제가 또 카꾸도 나름 종종 하지 않겠어요? 이거 갔다 오면 무조건 써줄 거고요. 파자마 파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서 노시는 분들 요런 거 파워 2이신 분들 요 팩 추천드립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만족스럽네요. 그 다음에는 또 구매를 해왔습니다. 박냠 작가님이고요. 서울패에서 못 산 게 있어가지고 그거 사려고 샀었거든요. 뭐 별빛 어쩌고 그 신상이었는데 제가 조금 늦게 가기는 했는데 12시 반? 1시쯤? 그 부스를 갔거든요. 근데 그게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랑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일단 요거 덤. 저번 서일패에도 받았던 건데 너무 예뻐요. 비유가 또 자주 오기 때문에 잘 쓸리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저번에 제가 급하게 서일패 때는 급하게 막 물건을 산다고 요것만 빼고 사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사왔고요. 그 다음에 말랑카오. 귀엽죠? 고양이랑 같이 있는 건데 이 고양이가 너무 돼지같이 누워있는 게 저희 집 고양이랑 똑같아가지고 이거 하나, 이 피스 하나 보고 샀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조각이 나 있어요. 너무 예뻐. 약간 스크랩처럼 꾸며줘도 요거는 이 스티커는 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은근하게 흑백이 또 섞여있어가지고 요것도 구매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스티커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프지마 토끼인데요. 요거는 두 장이 들어가 있네요. 좋은데? 이런 게 저는 오히려 좋아요. 이 토끼가 아파서 주사를 맞고 있는. 근데 마지막에 무서워서 떨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어? 추우신가요? 하고 안아주는 굉장히 따뜻한 스토리텔링을 가진 스티커입니다. 제가 또 이런 스토리텔링 좋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네모 조각만 잘라서 만화책처럼 그렇게 다 꾸며줘도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 네모 조각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처음 보거든요. 모노크롬인데 흑백이에요. 흑백 스티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느낌 있죠. 제가 이번에 스크랩에도 왠지 모르게 다시 눈이 돌아가지고 스크랩 하면 좋겠다 하는 물건들도 조금 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원래 하는 다꾸에는 별로 안 쓰일만한 건데 세상에 예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사면서도 사실 아 이거 내가 잘 쓸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 이거 잘 쓸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티커는. 무조건 잘 쓸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처음 보는 부스였는데 러브송 러브 펍 아이라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조금 큰 구매를 했습니다. 마테 키스커튼을 이렇게 세 종류를 샀고요. 근데 여기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요게 덤이에요. 이 케이스를 작가님께서 덤으로 주시더라고요. 이게 옆에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스티커나 그런 거 넣어놓고 이렇게 걸어도 되고 이 안에 미니 스티커나 이런 조각 스티커 있잖아요. 이런 거 들고 다녀도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센스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덤 또 한 가지는 파우치. 이게 부산 케일패 한정으로만 가지고 오신 파우치래요. 그래서 보면 갈매기, 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약간 천 같은 느낌이고 크기도 굉장히 커가지고 여기저기 넣어 다니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생리대 가방, 화장품 가방, 아니면 스티커 카꾸할 때 뭐 다니는 가방 등등 진짜 요거는 잘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덤이 너무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덤 스티커들. 이게 명함인 것 같고요. 요렇게 러브송 러브 뽀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덤인데 칼선이 다 나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요거는 여름 엽서네요. 엽서까지가 덤이고요. 그 다음에 마테 세 개를 샀는데 여기 마테가 여러분 정말 예쁘거든요. 짜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요 마테인데 패턴이 진짜 길어요. 제가 스크랩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일반 마테 제가 산 것 중에서 진짜 역대급으로 들 만큼 패턴이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작은 소품들이어가지고 하나씩 잘라 쓰셔도 괜찮고 그냥 이 자체로 마테로 붙여도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가격도 4,500원이라서 괜찮았고 이 두께도 굉장히 두꺼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키스컷, 이거는 우표같이 이렇게 떼어서 쓰는 건데 네모네모한 거고요. 한 마테당 8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살짝 비슷한 듯 다른 듯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제가 정말 잘 쓰일 것 같아서 사왔고, 보시면 설탕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게 패턴이 살짝 몇 개만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메모지 두 종류를 사왔습니다. 요거는 이름이 지점토 메모지 토마토거든요. 이게 한 종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잘 쓸 거 하기는 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붙여도 그냥 귀여운 다꾸 뚝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구매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베이커리 접착 모조지입니다. 일단 여기는 양이 많은 게, 뭐든 양이 많은 게 마음에 들어요. 요것도 이렇게 한 가지 종류인데 떼어서 쓴 접착이 되어 있는 모조지입니다. 이렇게 잘라 쓰셔도 될 것 같고 하나씩 개별로 잘라 써도 되고 크기가 같은 거는 일자로 잘라가지고 뭔가 마테처럼 붙여도 예쁠 것 같죠? 배경으로 써도 예쁠 것 같고 가격도 그렇고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스티커인데 짜자자잔, 진짜 많이 샀죠? 여기 진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가 5장에 10,000원에 팔고 있어서 총 10장을 구매를 해왔고요. 여기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피스가 작고 포인트로 붙여주기 좋은 그런 스티커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다 사고 싶었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딱 10개만 골라왔습니다. 요즘에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정말 정말 추천입니다. 피스는 제 엄지손톱만큼 작아요. 그리고 이렇게 접착면도 나쁘지 않습니다. 학교 스타일도 있고요. 이 자물쇠 옛날에 저희 누가 휴지 같은 거 맨날 훔쳐서 쓰니까 이 자물쇠 잠가놓고 휴지 못 쓰겠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추억이 나네요.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색감 연하고 블러블러한 스타일의 이런 친구들이 너무 예쁩니다. 여기는 강추 이런 동그라미 스타일도 있고 은근히 스티커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약간 그죠? 보시면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스티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번쯤 구경해 보시는 거 완전 추천. 그 다음은 풀딩입니다. 여기도 처음 보는 곳인데 너무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약간 피스 작은 스티커들도 제가 좀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 요렇게는 덤입니다. 명암이라는 작은 스티커. 그 다음에 오, 두 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배경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겨울 간식이에요. 사실 요즘에 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거 미리 사놓으면 잘 쓰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이런 걸 덤으로 주시다니 진짜 최고입니다. 그리고 돈가스 모조지. 너무 이거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딱 하나 쓰기가. 그리고 피스 크기도 작아가지고 쓰기 좋아요. 이런 거 보니까 괜히 A7에 막 다꾸 해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제가 너무 못해서 안 할 테지만. 그리고 비우는 날에 소품. 진짜 조그맣죠,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보시면 이제 비가 요즘에 많이 오니까 아예 이런 그림체를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비우는 날 같이 색감도 조금 진하고 약간 그런 거를 잘 표현을 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일하기. 집안일은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귀여운 건 글자도 써있어. 진짜 새끼 손톱만 하거든요. 이런 거는 진짜 피스가 너무너무 작은데 너무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사실 지금 또 보니까 어떻게 써야 할지 살짝 막막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새해 일출.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거여가지고 할인해서 2,000원에 파시더라고요. 근데 그림만 아니면 약간 여름 같기도 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여름 스티커로 써주려고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겨울 추위. 요 스티커 보고 제가 반해가지고 샀는데 너무 귀여워. 딱 이 사이즈가 좋은데 요게 조금 작은 거는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너무 귀여워. 오, 이것도 덤인가 봐요. 요거 붙어 있는 게 덤인 것 같습니다. 이건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네요. 제가 또 쇼핑을 또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건 너무너무 잘 쓰일 것 같습니다. 살짝 디테일 좀 보여드릴까요? 너무 조그매. 어쩜 좋아.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상으로 여름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관련된 게 나와서 구매를 또 해봤습니다. 이 겉에 거 표지도 너무 예쁘네요. 요렇게 역시나 너무 조그맣죠? 일단 다이어트 하기라고 해서 김밥, 뭐 아보카도, 야채, 막 샐러드 먹고 있고, 아니면 막 피자 먹고 있는데 내일부터 뭐 요런 거 있고, 분식도 있습니다. 오 귀여워. 진짜 미쳤다. 이 디테일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렇게 귀여운데 여러분 안 사실 수 있겠어요? 여름 더위. 여름인가 봐요. 아 더위라고 써있어요. 보이시나요? 여름날의 하루 해서 물놀이하고 비도 오고 모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확대하면 이게 깨져버리네요. 모기향도 있고. 그래서 여름팩에는 총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A7이나 작은 곳에 다꾸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추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여기 밖에 있는 것까지 잘 써줄 거예요. 짠! 해니마니입니다. 왠지 인물 스티커의 냄새가 나죠? 역시나 인물 스티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제가 인물 스티커를 좀 많이 안 사지 않았나요? 근데 모조지를 미친 듯이 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일단 요거는 덤이고요. 약간 요런 느낌들입니다. 쬐끄맣죠? 이 브랜드 스티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뭔가 그림체가 스티커 약간 사이즈가 작아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또 이런 미니 사이즈도 좋아하지 않겠어요? 오, 약간 요런 느낌. 완전 요즘 유행하는 느낌. 머리에 이렇게 뿔 달리게 묶고 가방에 바지도 그죠? 완전 유행하는 느낌. 또 요런 미니 사이즈 또 두 개도 사왔고요. 약간 신상처럼 보이는 제 손에 없는 스타일은 제가 다 사왔습니다. 시크 블랙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거까지. 이거랑 요거였나? 이런 게 막 세트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같이. 그래서 요렇게 뭐 세 개를 같이 써주거나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역시나 요거. 그래서 인물 스티커도 간만에 보여드리는 인물 스티커도 요렇게 사와봤습니다. 그 다음에도 인물 스티커입니다. 리본 금지 구역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요게 명함이고요. 리본 금지 구역 노 리본 존이라고 돼 있고요. 요거는 모조지입니다. 요렇게 같은 디자인이 두 장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뭔가 되게 독특하죠? 은근히 잘 쓰일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게 제가 보니까 캐릭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나씩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얘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캐릭터도 있고 약간 요런 느낌의 캐릭터? 요런 느낌의 캐릭터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도무송 스티커입니다. 무료 스티커였습니다. 이게 작가님이 넣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물 스티커인데 종류별로 하나씩 다 사오기는 했는데 잘 안 쓰일 것 같다 하는 거는 좀 빼고 사왔습니다. 보셔도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경찰인가 본데요? 소갑이 있는 거 보니까 아 관리자라고 돼 있네요. 관리자 요런 느낌. 이게 딱 봐도 요거랑 이렇겠죠? 이렇게 세트인 모조지가 있어가지고 잘 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데 12월 달에 사주려고 미리 제가 사왔고요. 요런 게 약간 크리스마스 선물 같잖아요. 색감 자체도. 그리고 요거 너무 예뻐. 보면 블랙리스트 넘버 2, 넘버 1 해서 그런 뭔가 범죄자? 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친구들을 그려놨나 봐요. 그리고 요거 이 친구는 쌍둥이가 있어서 요거랑 비슷한 캐릭터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만 제가 잘 쓸 것 같아서 하나만 일단 사왔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넘버 1 기타리스트였나 보네요. 뭔가 독특하면서도 사이즈도 딱 제가 원하는 작은 사이즈이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예쁘죠? 은근히 인물 스티커가 많으면서 많지 않았던 그런 페어였어가지고 몇 안 되는 인물 스티커 파는 부스 중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는 폼폼입니다.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마테를 진짜 많이 샀어요. 이렇게 샀고 마테 스크랩부터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게 다 폼폼 마테입니다. 일단 요렇게 두 개. 이거 말고 노란색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잘 쓸 것 같은 색감 두 개만 사왔고요. 약간 폼폼의 특징은
뭔가 채도가 한톤 낮아서 약간 갬성적인 포근포근한 무드가 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마트들도 마냥 귀엽지 않은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여름 관련된 겁니다. 이게 여름 꿈이고 이게 냠냠 꿈이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면 약간 네온 컬러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여름 계절템이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예뻐서 안살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계절 없이 그래도 쓸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보시면 마냥 계절이 아니에요. 파란색이긴 하지만 꿈이라고 돼 있어서 다눈 감고 자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너무 귀여워. 요거랑 그다음에 폼폼 뱅그리 마테 소라 색깔이고, 이것도 이거 말고 두 가지 색상이 더 있었는데 가장 제 마음에 드는 거, 잘 쓰일 것 같은 거 하나만 사왔고, 별이랑 자세히 보시면 여기 뱅그리가 그려져 있어요. 너무나도 포근포근한 느낌. 그다음에 폼폼 날씨 인형 마테. 사실 이런 마테는 제가 없습니다. 세상 아래 같은 마테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뻐서 샀습니다, 사실 여러분. 변명할 게 없어. 이 너무나도 여름 거지만 예뻐서 샀어요. 그 다음에 미니. 이것도 라인 마테인데, 보시면 이게 약간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거든요. 색감이 진했다가 연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사봤습니다. 약간 요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 주거나 라인처럼 딸 때, 그럴 때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 클로버 라인 마테가 마침 없었거든요. 그래서 없어서 샀습니다, 여러분. 그냥 산게 아니라는 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설탕 메론빵이고요. 설탕 코팅이 되어 있고 메론빵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거북이가 그려져 있어요. 제가 요런 스타일의 마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설탕 코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잘 쓰일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근데 귀여워요. 사이즈가 은근히 작아가지고 호보니치 이런 데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롯데샷. 보기만 해도 배부르죠, 여러분? 그 다음은 덤들입니다. 덤도 다 무조지로 주셨어요. 너무 예뻐. 포근포근하고. 이거는 스티커인데요? 헐, 진짜 귀엽다. 이거는 책갈피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갈피로 써도 될것 같고, 그냥 무조지로 써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인물 스티커 하나 붙이면 짱 예쁠 것 같죠? 이렇게까지 주셨고, 제가 마트도 그렇고 모듈에서도 뭐 물건을 좀 많이 사가지고 그 금액 특전으로 배지도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름인데 여름 배지 하나는 있어야지 싶어서 요거 골랐어요. 그리고 스티커 하나를 구매를 했고요. 너무너무 귀여운 거 하나만 골랐습니다. 이렇게 반투명 재질인데, 이게 뒤에 배경이 흰색이 아니고 일반 투명이 아니고 이렇게 색깔 반투명인 것도 너무 독특하죠. 그리고 색깔이 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종이 같은데 또 막상 대보면 마냥 연하지도 않은 게또 특징입니다. 이렇게 밑에 보면 또 진해 보이죠? 너무너무 포근포근한 느낌이고 조금 재질이 독특해서 이렇게 스티커 하나 구매를 해봤고요. 그다음엔 역시나 모조지입니다. 이게 다 떡매들이고요. 요거는 전에 제가 모조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다 써서, 근데 너무 잘 쓰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하나 또 사왔습니다. 두고두고 써도 잘쓸것 같아서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일기. 이월일 써져 있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 약간 어디를 갔다. 그림 일기처럼 이렇게 쓰고 위에 스티커 하나만 써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모조지를 사면서 느꼈는데 확실히 A7에 쓰면 예쁠 것 같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A7을 쓸지 말지 진짜 너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라 쓰는 모조지까지 색상별로 되어 있고, 크기는 하나는 제 손바닥보다 살짝 큰 크기입니다. 잘라 써도 예쁠 것 같고, 근데 요거는 잘라 쓰지 않고 세로로 아니면 요렇게 해서 두개두개 써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사왔어요. 양도 꽤 많죠? 그래서 요거는 친구들이랑 좀 나눠서 써야겠습니다. 짜잔, 마이모이입니다. 처음 가는 부스였는데 너무너무 예쁜 게 많고 작가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사왔고, 마트에는 요거 3개가 제가 산 거고요. 요거는 B급이어서 주신 거 같거든요. 근데 마트를 두 개나 주셨는데 이 퀄리티가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일단 보시면 요게 두 개가 덤으로 주셨던 B급 마트 같은 건데 진짜 좋아요, 퀄리티. 이게 왜 B급인지, 이거를 무료로 주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죠? 요거는 제가 샀습니다.
못난이 토마토 키스컷이라고 하는데요. 설탕 코팅이 살짝 되어 있고 네모네모한 키스컷이랑 그냥 이렇게 모양별로 뜯어지는 키스컷이 있는데 일단 한 패턴이 굉장히 긴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전고전 틱해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고전문고 닦고할 때도 굉장히 잘 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스컷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일단 이 무지개 키스컷 하나, 여름 키스컷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요거는 기본템으로 너무너무 잘 쓸 것 같아서 사왔고 제가 또 요즘 약간 요런 은박에 빠졌거든요. 요런 거 하나씩 이제 붙여주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피스가 이게 이게 한 피스? 이게 한 피스 해서 이 피스가 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동이었던 건 이 작은 별들 있죠. 이거 작은 별들 하나하나 다 칼선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 큰 것들만 있고 작은 거에는 칼선이 없어가지고 잘랐어야 하는 것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꼼수?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요거는 여름 키스컷인데 하늘색, 노란색, 은색 콜라보예요. 그래서 여름에도 너무 잘 쓸 것 같지만 계절 바꿔서 겨울에도 이런 색깔들은 잘 쓰이거든요. 겨울에도 눈 해가지고 겨울 관련된 물건들이랑 스티커들이랑 잘 쓰면 그래서 요거까지 사왔습니다. 아 여기 진짜 키스컷 마트 맛집이에요. 여긴 진짜 강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들은 덤 보조지인 것 같고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다양한 팩이 있었지만 또 인물 스티커를 하나 샀습니다. 여름 안에 소녀에서 여름 스티커를 또 제가 또 샀네요. 일단 이 모조지 같은 거 덤으로 넣어주셨던 모조지들이 두 장씩 해서 네 장을 들어가 있고요. 인물 스티커들입니다. 총 다섯 장이 있는데 그림체가 너무 귀여워요. 어느 여름날.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그림체 너무 귀엽고 깔끔한 느낌이죠. 확실히 인물 스티커는 이 그림체 보는 맛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쁘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전틱하고 사이즈도 딱 좋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하나씩만 골라서 써도 될 것 같아서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별의 소녀까지 이 별에 다 또 칼선 여름 들어있습니다. 감동 감동.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에다가 모조지까지 들어서 요게 10,000원인가 12,000원인가 됐었는데 구성 꽤나 마음에 드네요.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추 강추합니다. 그 다음에는 도리 작가님의 부스에서 또 큰 구매 했습니다. 여기는 아시는 것처럼 모조지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모조지도 많이 샀고 신상 스티커도 또 나와서 샀는데 일단 키스컷 이렇게 제가 또 많이 구매를 했다 보니까 이 두 개는 제가 산 키스컷이고요. 요거는 덤으로 받은 키스컷인데 그림체 하나씩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입니다. 떼어서 쓰는 요런 건데 무거운 친구들이라고 해서 돼지, 팬더, 막 곰 이런 친구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재질이 약간 종이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그냥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고 글씨도 쓸 수 있겠더라고요. 펜으로 너무 예쁘죠? 패턴도 나름 마음에 듭니다. 그다음에 무거운 친구들 2 해서 이 친구들은 항아랑 코끼리예요. 너무 귀여워. 재질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일단 되게 스티커가 두꺼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니 5미터네요. 그래서 꽤나 마음에 들었다는 사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요게 덤으로 받았던 그 마테입니다. 도토리 닌자단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나무 그리고 라멘 이렇게 먹고 있는데 사실 키스컷이랑 마테 이런 걸 고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라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걸 골랐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는 덤 모조지랑 스티커들. 그 다음에 짠! 모조지는 두 개만 샀습니다. 제가 웬만한 모조지는 다 가지고 있어서 새로 나온 모조지들만 샀고요. 일단 학교생활 종류는 이렇게 총 네 종류고 세 장씩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런 거, 요런 거. 이런 모조지가 은근히 딱 큰 닦고 할 때 굉장히 저는 잘 쓰이더라고요. B6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거보다 조금 작은 미도리 사이즈의 닦고 할 때 잘 쓰여서 사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 모조지. 얘 제가 여름 걸 안 산다고 하기는 했는데
여름 관련된 모조진 은근히 없어가지고 사실 여름 다꾸를 9월 초까지는 제가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만 여름 거 사고 더는 안 산다 는 마음으로 샀습니다. 근데 이런 거 특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거라든지 너무너무 잘 쓸 것 같아서 요거는 또 구매를 해봤고 스티커도 또 한 바가지 샀습니다. 못 본 사이에 예쁜 게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일단 미니미 스티커들 이런 거는 그냥 다이어리에 걸어주기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이걸 보니까 이래서 A7을 사야 해 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이것도 딱 A7 사이즈예요. 그냥 여기에 이런 거 몇 개만 붙여줘도 끝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그다음에 제가 골랐던 그 키스컷의 스티커 버전입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또 스티커로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네요. 그다음에 도시락 친구들도 있고 다꾸하는 거. 약간 색감이 채도가 한 톤 낮아서 이런 한 톤 낮은 색감들을 제가 요즘에 좋아하나 봐요. 이런 스타일의 스티커만 보이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느샌가 들려있는 스티커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지? 아 이거는 떡들인가 봅니다. 당고 이런 느낌들인가 봐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 부스에는 약간 요런 건물들 있잖아요. 건물들로 만든 뭐라 그래야 되죠? 장식품? 그런 나무 장식품 같은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책상이나 이런 보관함이 넓었으면 그것도 사왔을 텐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무조지도 덤으로 주신 건가 봐요. 겨울 관련된 건데요. 전 오히려 여름 관련된 게 아니고 다른 계절인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여름 관련된 걸 너무 많이 사서 오히려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스티커 무덤. 스티커를 굉장히 많이 샀다는 사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울이 조금 길어지고 있지만 화이팅! 그 다음에는 쇼킹 핑크로즈입니다. 마테가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는 마테만 많이 샀어요. 마테 이렇게 샀고 이게 덤이고요. 우와 엄청 귀여운데? 오 예쁘네요. 그리고 무조지를 그 이런 종이 안에다가 이런 비닐 안에다가 넣어주시니까 뭔가 일부러 더 챙겨주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뽑기를 해서 또 5등이 나왔어요. 제가 전설의 오자비 뽑기만 했다 하면 5등인데 역시나 5등이 나와서 요 스티커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산 거 스크랩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신상은 아닌데 제가 볼 때마다 품절이 돼 있어가지고 했던 이 봉인 해제 팩인데 제가 이거 검정색은 가지고 있거든요. 이 흰색을 못 구해서 근데 이번 페어에 흰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뭐 화산 귀환이라든지 뭐 빈티지 덕질 다꾸라든지 그 덕질 다꾸 할 때 이런 걸 굉장히 잘 써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화산 귀환의 그런 동양풍 인물 다꾸에 써주면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레이스 마테 두 개를 샀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레이스 마테 안 사는데 이런 거는 살짝 빈티지 하면서 실사 같은 느낌도 나고 이래서 잘 쓰일 것 같아서 샀어요. 인물 다꾸랑 좀 써주면 잘 쓰일 것 같아요. 이런 딱 두 개가. 그리고 요거는 뭔가 픽셀 같은 그런 마테입니다. 리본 앤 체리라 그래서 스카이 핑크 두 종류를 구매를 했고요. 요렇게가 아니고 얇은 게 한 줄인데 제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겹쳐서 두 줄로 붙여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단을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서 써도 될 것 같고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잘 쓰일 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했고 이거는 핑크색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색상별로 있어야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픽셀 키스컷. 여기는 픽셀 관련된 게 좀 이번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제가 고전문구 덕후로서 안 살 수가 없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도 이게 한 패턴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런 별포짜기도 예쁘고 여러모로 예쁘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런 사각 스티커, 라벨 스티커. 이 패턴이 엄청 길어요. 이것보다 더 길었는데 종이가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했고요.
뭔가 유니크하고 마음에 들어요. 딱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파는 라벨 스티커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찾아서 쓰는 게 안 돼서 귀찮아가지고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라벨은 너무너무 잘 쓸 것 같습니다. 이형지에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마트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마트만 34개인가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크랩 하는 데만 한 2시간 걸렸어요. 이렇게 보기에는 안 많아 보이시지만 키스컷이 많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붙이는 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스크랩을 했고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무조지를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고 이거는 덤인가 봅니다. 잘라 쓰는 스티커, 잘라 쓰는 무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무조지.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샀습니다. 1,000원 골라 담기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작은 제가 좋아하는 작은 사이즈에 뭔가 동화책에서 볼 법한 그림 체지않아요? 그래서 요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거 샀고, 그다음에 이런 가게들이거든요. 이거 하나에 얼마였지? 딱 이렇게 하나만 파시는 500원이었나 300원이었나 그랬는데 이 집들이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 다양한 게 있었지만 마음에 드는 거 몇 개만 딱 구매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딱 4개를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조지 파티. 이게 이렇게 이거 하나씩만 여러 개를 파는 게 있고 모음으로 파는 게 있는데 저는 모음으로 파는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살짝 계절성이 조금 짙은 모조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한 것처럼 이 그림만 가리면 아주 오래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3개. 그 다음도 무조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3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또 이렇게 3개 있거든요. 여름 무조지인데 진짜 예쁘게 시리즈로 많이 나왔어. 그래서 모아놓으면 여기에 요거까지 해서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너무 예쁘죠? 총 모조지는 9가지를 사왔고 요것도 제가 산 모조지입니다. 약간 여름 관련된 요거 있더라고요. 한 종류에 두 개씩 들어가 있고 약간 요런 풍경주의 위주여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건 너무 잘 쓰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름에 진짜 열심히 다 꾸며야겠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제가 그 위드유랑 플레이에서도 그 네이버 스토어 있잖아요. 거기서도 할인을 해서 제가 또 왕창 사서 물건이 와서 또 여러분께 또 하울을 할 게 많거든요. 거기에도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모조지 두 배로 있으면 오히려 좋지. 그리고 요건데 요거는 이렇게 모조지가 한 장씩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제가 산 건지 작가님께서 덤으로 넣어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덤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거든요. 아닌가? 내가 샀나? 산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모조지까지 샀습니다. 이게 너무 예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모조지 파티로 정말 많이 샀다. 그래서 당분간은 모조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플레이랑 위드유 이런 데서 또 많이 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까지만 사고 제가 8월은 잇짤스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들도 또 왕창 오면 여러분들께 또 하울을 해드리겠습니다. 좋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여러분들이 제 하울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는 안 써있네요. 어느 작가님인지 안 써있는데 제가 갔을 땐 그 큰 부스가 유명한 작가였나?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손따미라고 합니다. 손따미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인덱스 스티커라든지 이런 모형 스티커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런 거 샀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런 스티커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스티커들을 조금 사봤고 이런 거는 이제 저는 투머치 다구를 많이 하니까 하나씩 떼가지고 붙여주기 딱 좋아요. 근데 이런 색감을 가진 스티커들이 그 다구의 색감을 확 살려주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했고
요거는 구매 특전으로 이거 배지 하나 받았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 키캡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요즘에 기계식 키보드에 조금 빠져가지고 많이는 아니고 저렴한 거 한 두어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넣어주고 싶어가지고 샀습니다. 한번 끼워볼까봐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요즘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인데 아, 스페이스도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짜잔 바꿔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렇게 요렇게 이제 이렇게 글자가 쓰여져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바꿔야 해서 이렇게 제일 잘 쓰이는 거 두 개만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실 이게 색감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키보드랑 안 맞는데 그 이 색감이랑 맞는 디자인을 살려니까 살짝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색감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원하는 그 디자인을 사자 해서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걸로 또 더 열심히 편집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여기서 구매를 또 하고 그 배지랑 같이 덤으로 받았던 스티커입니다. 약간 요런 키링 스티커고요. 이번에 대부분 페어에서 작가님들께서 스티커 하나 더 덤으로 드릴게요 했을 때 그냥 아무거나 아니면 B급이나 이런 걸로 골라주시지 않고 이렇게 A급으로 팔고 있는 제품을 몇 종류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부스입니다. 짜잔! 일단 요거는 제가 만 원인가? 얼마 이상 구매를 해서 받았던 포스터인데 너무너무 예뻐요. 오일 파스텔로 그린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 이거는 진짜 벽에 붙여줘야겠습니다. 이 밑에 꽃 색감들도 그렇고 너무 예쁘죠? 그리고 덤으로 받았던 엽서 게 우니복이라는 작가님입니다. 그림체가 너무 포근하고 여기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게 다섯 장에 만 원 이어가지고 이렇게 다섯 장을 구매를 했는데요. 일단 이런 모조지 이렇게 칼선이 나 있는데 이런 거 너무 잘 쓰일 것 같아서 사왔고 또 종이 재질이어가지고 이 위에 글자를 그냥 쓰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짜잔! 너무 예쁘죠? 인물 스티커거든요? 살짝 반투명이고 이게 사이즈도 너무 작아가지고 후보니치 윅스나 A6 이런 데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여기 딱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제가 진짜 잘 쓸 것만 골라왔잖아요. 종류별로 골라올려다가 조금 오버인 것 같아서 잘 쓰이는 것들만 사왔습니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세 번째 겨울 여기 계절을 나름 다양하게 사왔어요. 또 여름만 사면 좀 그러니까 근데 너무 예쁘죠. 예쁘다는 말밖에 안 나와. 마지막 여름 스티커까지 미쳤어 진짜. 이렇게 네 가지랑 우주지 다섯 개까지 사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 또 34개였나요? 아주 또 많은 부스의 스티커들을 구매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인물 스티커뿐만이 아니라 모조지라든지 뭐 다양한 종류의 엽서 아니면 인물 스티커가 아닌 다른 스티커 등등 다양한 종류의 문구류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너무 좋았고요. 이제 택배가 올 게 몇 개가 더 있기는 하지만 그거 말고는 8월 달에는 정말 쇼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사왔던 걸로 멋진 탁구로 해서 가지고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그러면 다음 또 탁구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